경북 농업 대전환의 핵심 축인 전력특구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모작 작부체계를 100헥타르 이상 규모화한 공동체 육성이 목표인데 성장 동력을 상실한 농촌에 새로운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특구로 선정된 구미와 포항, 울진, 경주에는 향후 2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도 지원됩니다. 보도에 이정목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44%.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 60대는 젊은 축에 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들녘에도 특구를 조성해 공동 영농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농업 대전환 공동체가 농업의 새로운 중심축이 돼 20, 30대의 청년을 끌어모으고 농가 소득 향상과 식량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100헥타 이상 그 좀 규모화해서 기계화하고 또 첨단화해서 공동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두 배로 향상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식량 안보를 지키는 대한민국 초유의 일입니다. 2일 구미 도계면에서 열린 농업 대전환 전력특구 성공 다짐 결의식에는 지난 4월 선정된 구미와 포항, 울진, 경주 지역의 대표가 참여해 공동 영농 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특구 지정을 알리는 현판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전력특구 사업으로 콩과 밀 이모작을 확대 규모화하여 공동 영농의 전국 선진 모델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전력특구는 3개 유형 4개소로 포항과 경주에는 식량 작물이, 구미는 밀 벨리화, 울진은 경축순환 특구가 조성되고 향후 2년간 특구당 20억 원가량이 지원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공동체가 선도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단을 비롯해 아카데미 운영 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